이제는 2030 세대도 스미싱, 보이스 피싱을 판별하기 힘들어진 만큼 어느 누구에게도 안전지대는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 바로 카카오톡에서 이것을 등록하시기만 하면 스미싱이나 보이스 피싱을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마 오빠 첫째 아들입니다. 정말 쉽지만 아무도 알지 못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걱정마 오빠에서 반드시 이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카카오톡에서 이것을 등록하시기만 하면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을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기능인지 오늘 걱정마 엄빠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엄빠님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오늘의 걱정마 엄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걱정마 엄빠를 즐겨 시청하는 구독자인데요. 그동안 이상한 문자가 정말 많이 왔어요. 아들이 이상한 문자는 열어보지도 말라고 그래서 열어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카카오톡으로도 메시지를 보내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워낙 조심성이 많은지라 카카오톡으로 온 메시지도 웬만하면 잘 믿지 않는 편인데요. 아들한테 이 카톡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냐고 묻고 싶어도 아들이 바쁘다 보니 묻기가 어려울 때가 많네요. 걱정마 엄빠에서 도와주세요. 네, 엄빠님의 사연 잘 봤습니다. 정말 이게 남일이 아닌 것이 딱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걱정마 엄빠 영상을 자주 보시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경각심이 생기신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심이 많아지시다 보니 올바른 메시지가 왔는데도 이걸 가짜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거 가짜 메시지 아니냐고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제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편 최근에 카카오톡을 통한 스미싱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카카오에서 인증받은 공식 채널, 그러니까 진짜 업체가 만든 채널에서도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작년 SBS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20대 A씨는 지난해 가습기를 수리하기 위해 제조업체의 공식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식 인증 마크가 있어서 아무 의심이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AS 문의 버튼을 누르니 또 다른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새로 연결된 채널은 인증 마크가 따로 없었지만 공식 채널에서 연결된 만큼 A씨는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채널의 상담원은 아예 새 제품으로 교환해준다고 이야기했고 절차상 2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상 판매 대상자라며 20만원 보내주면 22만원을 환급해준다고 한 거죠. A씨가 20만원을 입금한 뒤 다른 채팅 사이트로 유도한 상담원은 수수료 500원을 함께 입금하지 않아 다시 보내야 한다, 실명 인증 비용 4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대며 추가 입금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이미 보낸 돈을 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에 A씨는 돈을 계속 입금했고 보낸 금액은 32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그제야 이상함을 느낀 A씨는 업체 AS 센터에 전화했고 지금까지의 상담은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AS 문의를 누르면 서비스 준비 중이라는 안내 페이지로 이동되게끔 설정을 했는데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해당 업체의 관리자 계정을 통해 설정이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경찰은 이에 대해 해킹을 의심했는데요.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제는 카카오톡의 공식 마크도 의심해 봐야 할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하나 고민이신 분들께 오늘 걱정마 엄빠에서 특급 비책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스미싱 메시지를 판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공개했는데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준정부기관입니다.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검색해주세요. 채널 추가해주시고요. 채팅창 하단에 있는 스미싱 버튼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채팅창에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전송해주세요. 전송을 하시면 분석이 진행되는데요. 악성 메시지로 판단되면 악성이라고 답변하고요. 정상으로 판단하면 정상이라고 답변합니다. 주의라는 메시지가 뜬다면 스미싱 여부를 분석하는 중이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셨다가 스미싱 접수 결과 확인을 눌러서 추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신고한 메시지의 경우에는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짐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 탐지 건수는 2022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3년 약 50만 건으로 대폭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AI 기술 발달로 인하여 이제는 2030 세대도 스미싱, 보이스피싱을 판별하기 힘들어진 만큼 어느 누구에게도 안전지대는
채널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린 보호나라 채널을 카카오톡에서 꼭 등록하시고 돌다리도 두들겨본다는 자세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실 때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빠님들께서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할 서비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면 좋은 정보인 만큼 오늘 걱정마 원빠 영상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